궁금한 거 못 참는다. 플레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캠퍼 프로파일러 시그널 플로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캠퍼 프로파일러의 시그널 체인은 앰프 스택 외에 8개의 이펙터 모듈로 구성됩니다. 최대 4개의 이펙터를 앰프 스택의 프리로 배치하고 다른 4개를 앰프의 포스트로 배치할 수 있습니다. 이펙터 체인의 최종 모듈은 딜레이나 리버브로 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딜레이와 리버브 모두에는 스피로버 기능이 제공됩니다. 즉, 다른 릭 변경 시 사운드 테일이 잘리지 않고 유지가 됩니다. 거의 모든 이펙터는 옵션인 더킹이 제공되어 연주의 다이내믹에 따라 이펙터 강도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위에는 총 13개의 버튼으로 이펙터를 제어할 수가 있고요. 릭 편집은 정말 쉽고 간편하며 이펙터는 개별적으로 색상이 구분된 LED로 활성화하였을 때 사용 이펙트 유형을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락 버튼을 눌러 하나 이상의 이펙터를 잠글 수도 있습니다. 잠긴 이펙터는 릭이 변경되어도 동일하게 유지가 됩니다. 자, 지금부터 저희가 이 이펙터를 이용해서 사운드 체인을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네. 생각보다 굉장히 간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 이쪽에 드라이브를 배치를 한번 시켜 볼 거고요. 이쪽에 모듈레이션과 공간 계열을 한번 배치를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렇게 지금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 게 이펙터가 들어가 있는 그렇죠. 상황인 거고, 그리고 자 A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지금 현재는 플러스 DS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좀 괜찮은 사운드를 한번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린 스크림, 아마 네. 튜브 스크리머 계열일 것 같고요. 네. 사운드를 저희가 크런치로 네. 해서 들어보도록 할게요. 바로 즉각적으로 이렇게 세팅이 됩니다. 네. 엑시트 버튼 한번 누르고 여기 보시면은 드라이브, 톤, 믹스, 볼륨으로 네.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요. 드라이브를 좀 더 높여보도록 네. 할게요. 소리가 괜찮네요. 네. 다음에 엑시트 버튼 한번 더 누르게 되면 A에 아까 저희가 지정한 드라이브가 스토어가 됩니다. 네. 꺼주고요. 꺼주시고요. B에는 저희가 현재 지금 머프 사운드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네. 네, 퍼즈 계열 중에서 하나를 불러보도록 할게요. 퍼즈 DS. 네. 디스트 퍼즈 올드. 요도 이제 세부 톤을 한번 맞아볼까요? 네. 시트를 한번 누르고 드라이브를 좀 더 높여볼까요? 네. 좋습니다. 다시 엑시트를 한 번 더 누르게 되면 B에 네. 퍼즈가 지금 스토어가 됐겠죠. 꺼주시고요. 비활성화 시켜주고 자 C를 누르고 지금 현재 마우스 렛 계열인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저희가 브라우저에서 렛에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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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저희가 요거는 드라이브를 좀 많이 줄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톤도 좀 깎을까요? 네. 아, 좋네요. 네. 자, 마지막으로 저희가 뒤에는 부스터를 한번 넣어 보도록 할게요. 네. 네, 트러블 부스터, 트러블 팻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부스터가 되고요. 지금 요 상태에서 보면은 저희가 뭐 톤이 한번 요렇게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네. 껐을 때 네, 부스터가 들어갔을 때 저 확연하게 그렇죠. 다른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는 요쪽에서 모듈이랑 네. 공간계를 한번 집어넣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보시면은 네, 지금 페이저가 들어가 있습니다. 페이저 중에서 저희가 여기 보시면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에디라고 적혀 있는 거 보니까 에드워드 반 일런 페이저인 것 같아요.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이걸로 한번 저장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상태에서 뎁스랑 레이트를 네. 조절할 수가 있고 일단 테스트 형식으로 뎁스를 길게 깊게 레이트도 길게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죠. 네, 이 정도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엑시트를 누르면 역시나 여기에 모듈이 지금 저장이 됩니다. 네. 다음은 하이퍼 코러스가 네. 들어가 있습니다. 코러스 역시 한 번만 바꿔볼게요. 저희가 뭘로 바꿔볼까요? 자연스럽게 빈티지 코러스로 한번 가볼까요? 네. 빈티지 코러스의 C1. 아, 명기죠? 아, 역시 자연스러운 코러스. 아, 저희 자연스러운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역시나 뎁스를 좀 줘볼까요? 네, 그렇죠. 자연스럽지만 과하게. 아, 오, 여기까지 괜찮네요. 저희가 좋아하는 소리죠. 네, 좋습니다. 역시나 이렇게 해서 네. 지금 저장이 됐습니다. 다음은 딜레이. 싱글 딜레이로 되어 있고요. 네. 딜레이를 바꿔볼까요? 네. 어떤 걸로 할까요? 저희가 싱글 딜레이에서 어, 좋네요. 어, 좋습니다. 좋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피드백을 좀 더 그죠? 할게요. 그리고 리버스 믹스를 조금 어, 리버 맞아요. 그럼 좀 재밌는 소리가 그쵸? 나겠죠? 어, 좋네요. 어. 이 좀 재밌는 그죠? 이렇게 좀 그렇습니다. 소리가 좀 재밌어지는 거죠? 자, 다음은 네. 마지막으로 저희가 리버브를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버브를 내추럴 리버브로 일단 선택해 볼까요? 네, 내추럴 리버브에서 앰비언스로 한번 어, 가보겠습니다. 뭔가 앰비언스 네? 굉장히 자연스럽죠? 그렇죠? 지금 비콜로 한번 들어볼게요. 네. 오, 그렇죠. 굉장히 큰 홀이네요. 그렇죠. 진짜 이름처럼. 동굴까지 한번 가볼게요. 네. 오히려 동굴 같다. 좋습니다. 좋네요. 이렇게 좀 과하게 한번 네. 저는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역시나 룸 성격이... 사이즈와 디케이 타임 다 그렇죠.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디케이 타임을 조금 네. 이미 좀 과하게 걸려 있어서 네. 조금만 줄여보도록 네. 자연스럽네요. 자연스럽죠. 자, 그러면 지금 보시면은 총 8개의 이펙터가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 상태에서 저희가 사운드를 한번 조합해서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일단 리버브를 끄고 지금 그렇죠. 드라이브와 부스터. 네. 이게 부스터를 껐을 때는 네. 원래는 이런 소리입니다. 근데 이제 부스터가 아까 트래블 팻 부스터였죠. 네. 그죠? 굉장히 공격적으로 변하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아까 설정한 퍼즈 드라이브랑 같이 네, 퍼즈 켜 주시고요. 됐습니다. 네. 아무래도 퍼즈가 드라이브를 아까 많이 설정했다 보니까 좀 더 이렇게 지글지글하죠. 자, 여기다가 저희가 딜레이를 더해 보도록 자, 이 상태에서 딜레이는 탭 버튼을 이용을 해서 탭 템포 방식으로 템포를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향을 누르는 박자만큼 이제 반짝이 되죠. 네. 그러면 이제 그렇죠. 느리게 하면요. 네. 하나, 둘. 그렇죠. 느려졌죠. 어. 이런 식으로 조절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리버브까지 한번 켜서 사운드를 들어볼게요. 1, 2, 3.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이펙터들을 원하는 위치에다가 세팅을 해놓고 불러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네. 이렇게 레코딩 할 때라든지 이 이펙터를 빠르게 변화하지 않을 때는 이렇게 캠퍼 앞에 있는 프론트 패널에 있는 컨트롤 노브들만으로도 컨트롤이 가능하지만 플로어보드를 같이 사용하게 되면 공연에서도 그렇죠. 편하죠. 굉장히 편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이렇게 네. 페이저와 코러스가 걸린 드라이브 사운드.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 굉장히 간단하게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굉장히 다이렉트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위에 있는 버튼들과 밑에 있는 네. 노브들을 이용을 해서 원하는 이펙터를 불러온 이후에 세부 설정 값들을 조절을 하면서 그렇습니다. 세팅을 한 후에 스토어하고 바로바로 불러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위에 LED 색상이 다르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은 보시면은 드라이브 계열. 그리고 보라색은 페이지와 플랜저. 그리고 파란색은 코러스. 그리고 초록색 공간계.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자신이 어떤 이펙터를 어느 위치에다가 설정을 해놨는지를 한눈에 보면서 네. 네.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실제로 제가 이 캠퍼를 이렇게 두고, 요 시그널 플로어를 만들면서 실행을 해본 거는 처음으로 시도를 해본 거거든요. 근데 네. 저 같은 초보자조차 이렇게 쉽게 그렇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세팅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멀티 이펙터라든지 다른 렉 같은 경우에 이제 조금 사용 방법이 학습이 좀 필요했다면 네. 이 캠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직관적으로 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네요. 네. 마지막으로 형님이 만드신 네. 마지막 스타일대로 이렇게 한번 다 켜볼게요. 이걸로 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오늘 형님의 첫 저기 캠퍼 에디팅 네네,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톤메이킹인데, 그러니까 형님도 이거를 가지고 더 이제 바짝 붙이면 훨씬 더 이거보다도 훨씬 더 좋은 톤이 만들어질 거예요. 근데 네. 하지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느 정도 만져도 이 정도 퀄리티가 나옵니다. 맞습니다. 지금 짧은 시간에 실시간으로 만졌는데도 네네. 양질의 사운드가 연출이 네. 되고 있네요. 보면 볼수록 매력이 있는 장비다. 왜 사람들이 캠퍼에 열광하는가에 대해서 좀더 이해를 한 시간이다. 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저희가 캠퍼 좀더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할 것을 약속을 네.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건못 참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플레이어스 가이드. 가이드.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